아시아 지역 감리교단 대표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에서 아시아 감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배의 회복을 고민하는 것처럼 아시아 교회들 역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교회 생태계 회복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시아 감리교협의회 AMC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석한 10개 나라 감리교단 대표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극복과 교회 부흥을 제1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아시아 감리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세와 리더십을 가진 한국 감리교회에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한국 감리교회가 아시아 감리교회를 서로 돕고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결정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교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뒤에서 언제든지 격려하고 일으키는데 모든 힘을 다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감리교회가 초청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모이게 된 겁니다.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환경과 인권,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한 각 나라의 선교 상황을 나누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사이먼 비스워스 감독은 조혼과 어린이 노동, 약물 중독,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황을 나누고 방글라데시 감리교회가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So I request you all please pray for Bangladesh Methodist Church Ministry that we may survive, we may overcome the situation. Thank you very much. 내년 제6차 아시아 감리교 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홍콩 감리교회 팀램 총회장은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일국 양제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캐나다나 호주,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팀램 총회장은 이어 이들 중에는 소위 중산층으로 불리는 전문가와 기독교인들이 많다며 홍콩 감리교회가 위기를 딛고 개혁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ink we would like you to pray for our worship lives, especially for our young people. They have so many things to do. They have so many things to learn, so many things to play. So it's not easy to keep them coming back for fellowship or worship. So that's about my report. AMC 각국 회원교단들의 기도 제목들은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 감리교 대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AMC 실행위원회와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가한 각국 감리교단 대표들은 5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지역 교회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